아니, 무슨 소리야? 부품 하자를 캐고 다녀? 나 이 자식이 정말. 아니, 다 된 밥에 똥쌀 국리를 해? 너 요새 바쁘다며? 여기 캐고 저기 들쑤시고 다니느라고. 너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내가 이번에 YB 전장권 홍보 총괄 맡았다니까 지금 지대로 초치고 싶어서 발악하는 거잖아. 그 시장에서 불량식품 파는 장사꾼들 보면은 쓸데없이 썰이 길던데. 왜? 서두가 참 기네요. 그럼 본론만 간단히 하시죠. 저거 시사 가야 되니까. 지금 네가 하려는 거 그거? 당장 그만둬. 여기는 조직이야. 조직은 공명심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더라고. 너 지금 내가 따낸 그 계약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는 아냐? 네, 압니다. 그래, 알면. 근데 그거 아세요? 전무님이 뻥튀기해서 내답한 제품들이 대량 리콜이라도 들어온다면 기업 이미지 손실로 인한 그 피해액이 훨씬 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. 출실 전까지 하자부수 해놓으면 되잖아.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전자 쪽이랑 다 얘기해놨어. 아, 예. 그럼 그 전까지 정말 보수가 가능한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야, 남사누나! 왜 이래? 같은 식구끼리. 응? 형. 동생. 이러지 마. 징그러워. 기다리고 있어라. 내가 이번 일 잘못되면 너랑 좌윤이는 그냥 쌍으로 엮어서 한 방에 보내준다 내가. 사모님. 사모님.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정말 저희 감동해서 눈물이. 아니 무슨 일입니까? 직장생활 10년 만에 상사한테 이런 선물도 받아봅니다. 덕분에 이번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상무님 진짜 감사합니다. 상무님 센스쟁이. 왜 이러니까 왜. 딸, 마닐라 날씨는 어때? 덥지? 맨날 덥지 뭐. 어쨌든 엄마 혼자니까 끊었네. 난 춥다. 상사위로 와서. 짜잔! 이게 뭐야? 상무님이 신년 선물로 드리래요. 우와! 집에서 식사 거르지 마시랍니다. 짜라짜라짜짠! 우와! 이게 뭐예요? 상무님이 드리는 신년 선물이요. 어머 정말? 다 열어보세요. 어머 너무 예쁘다! 어머 세상에! 어머! 맨날 사무실에서 주무시니까 감기 드실까 봐 걱정된다고. 따뜻해. 사모님! 아, 그래서 아까 다들... 업무로 워낙 바쁘시니까 부서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기 힘드시잖아요.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서인 제가... 혹시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거면... 아니요. 고마워요. 나 대신 챙겨줘서 고마워요.